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론 5번이라고 써있는 부분이고요. 부처는 범할 것도 지킬 것도 없다. 심성이 본래에 공하여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모든 법은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부처는 계를 지킬 것도 없고 닦을 선도 없고 지을 악도 없으며 정진할 것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 부처는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니 만약 집착하여 머무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말라. 만약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본심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글들입니다. 부처는 범할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다. 부처님이 지켜야 될 계율이 있을까요? 계율이라는 것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이렇게 이것을 지키도록 하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이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공부가 많이 된 이제 큰 스님들 도인 분들 같으면 계율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공부할 때는 내가 계율을 따라가지만 공부가 되고 나면 계율이 나를 따라온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선이다 악이다. 계율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계율이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더라도 그냥 하나하나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청정한 범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율을 이제 사실 이제 계율이라는 게딱 있고 계율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여전히 아주 공부가 좀 부족한 것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에게는 범할 계가 없습니다. 지켜야 될 계율도 따로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표는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계행을 잘 지키는, 그래서 다섯 가지가 됐든 열 가지가 됐든 스님들은 250가지가 됐든 350가지가 됐든 그 계율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공부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계율에서 노연하는 것이 이 공부의 방향이죠. 계율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계율에 이렇게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는 걸 틀을 세워놓고 옳은 것은 지켜야 하고 틀은 것은 틀린 것은 지키지 않도록 막 애써야 하는 그렇게 어떤 틀에 가두는 옳다르는 틀또 이런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나를 이렇게 꿰 맞추는 그거는 이게 우리 공부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진정한 방향성을 위해서 방편으로 처음에 이제 입문한 사람들에게는 계율을 주는 걸 통해서 그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악업을 짓거나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고 그래서 좀 삿된 악업을 짓는 것을 좀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계율이 필요하단 말이죠.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다 계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부처는 범할 것도 지킬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얘기죠. 공부 많이 되신 분들 얘기고, 그 우리는 이제 계율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들도 계율을 절대 진실로 생각해서 계율 지키는 것이 절대선 반드시 지켜야 되지, 그걸 깨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킨다면, 그것은 불교의 계율의 정신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많은 종교 가운데, 불교의 계율만이 절대 지켜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른 계율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약간 절대 진실 비슷한 거예요.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술 마시지 마라 하면
입에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그는 진실이니까. 옳고 그른 게딱 나뉘어져 있는 이원론적인 세계에서는 옳은 것은 지키고 틀린 건 지키면 안 되는 게 철저한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않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분별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인류 역사 자체가요, 우리 사람들의, 중생들의 본래 분별의 구조, 머리의 구조, 생각의 구조 자체가 둘로 나뉘어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키가 크냐 작냐를 내 혼자는 판단 못하는 거예요. 크다거나 작다라는 말이 등장하려면 옆에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크다거나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작다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이처럼 분별이라는 것은 반드시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둘로 딱 나눠가지고 그 중에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성격이 나쁜 사람이 성격 좋은 사람으로 바뀌고, 계율을 안 지키던 사람이 계율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고, 번뇌망상 있는 사람이 번뇌망상 없는 사람으로 바뀌고, 괴롭던 사람이 괴로움 없는 사람으로 바뀌고, 중생이 부처로 바뀌고, 그게 이제 우리들의 뇌구조, 분별의 구조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처럼, 파라미타 이런 말처럼, 중생이 부처가 돼야 되는 것처럼, 계율을 안 지키던 사람이 계율을 지키는 걸 통해서 청정한 수행자가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방편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왜? 방편의 구조는 경전이나 경률론 3장 같은 부처님의 방편의 말은 전부 다 말로 쓸 수밖에 없고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중생들에게 이 무분별지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알아듣는 분별의 구조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분별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경전이나 어록이나 계율도 전부 다 분별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방편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분별의 구조로 되어 있는 언어는 분별을 깨기 위한 거예요. 둘로 나뉜 것이 본래 둘로 나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임시로 둘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우리 중생들의 구조 자체가 둘로 나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인류의 역사 자체가 모든 역사는 전부 다 둘로 나눠가지고 나빴던 사람이 착해지는 방향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방향으로, 인간이 완전자가 되는 방향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모든 어떤 전통,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것의 구조는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인도의 뭐 브라만교, 전통적인 브라만교도 나라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오염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염된 것을 털고 번뇌망상을 없애고, 그래서 수정주의라고 해서 막 고요하게 하고, 이를테면 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고행을 하고, 정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선정주의, 선정을 닦아가지고. 왜 그걸 닦아야 될까요? 어리석은 중생은 먼지가 오염이 많이 돼 있으니까, 오염된 사람이 오염 없는 곳, 브라만, 그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내가 번뇌를 털어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하이려, 그래서 내가 범과 이려 하나가 돼야 되는 방향, 이렇게 이런 구조를 띠잖아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번뇌를 없애가지고,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고, 브라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기로 가는데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정주의가 됐든 고행주의가 됐든 어떤 특정한 방법이 필요하고, 그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범천과 인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나는 부족하고 못난 존재고 저쪽에는 완벽한 이상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이상향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반드시 저분은 훌륭한 분인데 나는 못난 사람인 거예요. 못난 사람이 열심히 갈고 닦아야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갈고 닦는 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도 차별이 되는 거예요. 좀더 많이 간 사람과 적게 간 사람, 보다 저 자리에 가까이 간 사람과 가까이 못간 사람이 차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급도 나뉘는 거예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더 청정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거든요. 또 선정주의 같은 건 어때요?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선정 닦는, 선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행자들의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를 한두 번 나눠보면 그 수행자가 어떤 선정을 얻었는지가 딱 쉽게 말해 견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선정을 닦아본 사람들끼리는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선정에 간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선정에 갔구나? 그럼 딱 꼬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선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선정의 단계가 있으니까. 선정의 단계에 따라 오염이 옅어진 정도가 다르니까. 거긴 당연히 계급이 나뉘어져요. 열심히 수행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차별적으로 분별돼요. 그리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에서는. 둘로 나누는 구조에서, 내가 저쪽으로 가는 구조에서는. 인도 야트만 사상만 그런 게 아니죠. 다 그래요, 다 어디서나.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서도 보면 뭐 플라톤의 이데아, 뭐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이런 것들이 둘로 나뉘어 가지고 둘로 나뉘어서 저쪽으로 가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신이라는 어떤 이런 구조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신과는 다른 존재죠. 그래서 인간이 신 가까이 가야 된단 말이죠. 인간은 신과는 다른 존재니까 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신이 하지 말라 했던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신이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해버리면 나는 죄에 대한 과보를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고, 신의 뜻대로 잘 살면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과 신 사이에는 어떤 성직자라는 중간 그룹이 그룹이 있죠. 그러면 중간 그룹은 인간보다 높은 그룹인 거예요. 신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조금 더그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성직자와 인간 중생들 간에는, 신자들 간에는 반드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둘로 나뉘는 그룹에서는 반드시 그런 계급적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서양의 모든, 대부분 모든 가르침은 다 이런 식이에요. 못난 사람이 위로 가야 된다. 중생들이 저 깨달은 곳에 도달해야 된다. 이 구조거든요. 근데 언뜻 보면, 불교도 그런 것 같아요.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중생이 수행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불교였어요. 그게 이제 불교를 오해하면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불교도 똑같은데? 스님 지금 얘기한 게 불교도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낙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근데 불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어떤 그 의식의 구조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편을 써서 설명을 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고구정령하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다른 많은 철학, 사상, 종교, 다른 종교와 불교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기존의 모든 가르침은 이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 뭐 현상과 본질,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저쪽에 본질적인 곳으로 가야 되고 합일되어야 되고 절로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이 간 사람, 적게 간 사람의 차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의 낙천은 어떠냐 하면 불의 중도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를 믿질 않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방편으로는 중생이 열심히 수행해서 공부해서 부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방편으로 했지만, 그건 진짜 방편이잖아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그건 진짜 방편일 뿐이었다니까요. 진실은 뭐냐 하면, 지금 거기 앉아 계신 신도님들과 여기 앉아 있는 스님과 저기 앉아 계신 부처님이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법의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물론 또이 현상적 측면에서는 우리는 어쨌든 번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부처를 쓰고 있어요. 이 법, 마음을 쓰고 있어요. 부처님 마음, 일심이란 한 마음. 부처님도 한 마음을 쓰고 있고, 나도 한 마음을 쓰고 있고, 여러분도 한 마음을 쓰고 있고, 다 마음 하나를 쓰고 있어요. 완벽한 부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에서는 그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불교가 어찌 보면 이게 그 스님들의 모습이, 그 인도적인 전통의 모습이 그 당시 사문들의 그 삶의 방식을 본따 가지고 인도에서 불교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 인도적 문화, 그걸 많이 수용을 했어요. 불교는 문화 같은 걸 어느 나라로 가든지 그 나라의 문화, 전통, 사상을 깨뜨리지 않거든요. 다 수용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인도적인 어떤 뭐 브라만교의 문화 양식 또는 사문 그룹들의 문화적 전통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의 모습도 그들의 어떤 그때 출가 전통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머리를 깎고 있고 하얀색 옷을 입고 회색 옷을 입고 이러니까, 어찌 보면 목사님 신부님들은 이렇게 신도님들과 스님들 성직자 간의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양복 입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제 스님들은 상을 깨는 종교인데도 불교라는 종교는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스님과 제과자가 확 구분이 돼 버렸어요. 머리카락도 구분이 되고 입는 옷도 구분이 되고 또 우리는 이렇게 옛날 전통 한복 같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스님과 제과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종교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완벽히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진각종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종단 같은 데서는 머리를 기르기도 하고 뭐 그냥 똑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이 법의 자리에서는. 이 겉모습이 이렇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불교는 철저하게 승속이 둘이 아니에요. 승속불이에요, 불이. 둘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공부 적게 한 사람이 완벽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이법이에요. 남녀가 다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릴 때, 어디에서 불교에서는 뭐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뭐 남자가 돼가지고 성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우리 옛날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전통 속에서 뭐 그런 일부에서 주장이 나왔는지 몰라도 본질의 우리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그럴 수가 없어요. 여자가 없으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 여자라는 거는 분별망상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자는 못 깨닫는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도 가능성이 없는 소리예요. 불이법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우리 분별이거든요. 남자도 여자다라는 게. 진정한 자기의 자리에서 딱 보면 나는 나이도 없고, 남녀도 없고, 승속도 없고, 그런 어떤 차별이 없어요. 딱, 그냥 눈앞에서 확인되는 진리로서 없어요, 그것은. 그냥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 불편천인 가르침이 인류에서 그동안 등장했던 수없이 많은 가르침, 그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은 머리의 분별의 구조가 둘로 나누는 거니까 이상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샹그릴라 같은 어떤 그 위대한 어떤 뭐 천국이 됐든 이걸 뭐라고 부르든 이상향을 탁 만들어 놓고 우리는 못 났으니까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던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동안 인류 역사의 모든 종교나 사상 철학들은.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등장해 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편 거예요. 그 전혀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중생과 부처가 있는데, 그게 둘이 아니더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으니까 인간이 있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그죠? 일방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있음으로써 신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둘이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걸 불교적인 불이법적인 연기법적인 가르침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신이 인간이 창조하셨다 끝이 아니고, 색 즉시 공인데 다시 공 즉시 색이란 말이에요, 불교는. 신이 있으므로 인간이 창조가 됐는데, 연기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이 있으므로 인간이 있고 끝이 아니라, 신이 있으므로 인간이 있는데 똑같이 동등하게 인간이 있으므로 신이 있단 말이에요. 중생이 있으므로 부처가 있는데, 부처가 있으므로 중생이 있어요. 부처와 중생은 뗄래야 뗄수 없는 불의의 관계예요. 연기적인 관계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져요. 둘이 아니에요. 그 동등함은 완전 평등이에요. 신과 인간, 부처와 중생이 똑같은 완전한 평등이에요. 둘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구조는 우리 분별로는 이해가 안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소화가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지, 어떻게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직접 그런지 확인하기 전에는 알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뜻 보면 말장난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 위대한 점이에요. 그동안의 인류 역사는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야 되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견성견성해서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품이라는 중간에 화성을 만들어 놓고 성품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익숙해지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성품도 사라지고 자기도 사라져요. 성품이랄 게 따로, 깨달음이랄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사성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일 뿐이지. 괴로움이 소멸된 게 그냥 깨달음이에요. 괴로움이 소멸된 게 그냥 부처예요. 여러분이 부처가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갑자기 30 이상 80정으로 내 외모가 확 바뀌고, 꼭 괴물이 되는 거거든요. 혓바닥을 내밀면 무릎까지 닿고, 물갈퀴가 막 있고, 30 이상 80정으로 그림을 그리면 약간 괴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30 이상 80정오를 보고 옛날에 외계인이 온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주부인 사람이 깨달으면 주부예요. 청소년이 깨달으면 학교 가야 돼요. 농부가 깨달으면 농부란 말이에요. 농사지로 나가야 돼요. 다시 돌아와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눈앞이 실상이에요. 제법이 실상이에요. 현실과 이상을 둘로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뿐 한단 말이에요. 현실뿐. 눈앞에 지금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부처가 따로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것을 빼고서 별도의 저 이상세계에 있는 부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가 되면, 그러니까 360도 다시 돌아, 이 자리. 사는 산 물인 물인데, 중간에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완전히 공부가 되고 나면 그대로 사는 산 물은 물이에요. 주부는 주부고 농부는 농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완성이에요, 완성. 한 바퀴 돌아서 완성되고 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는 듯이. 왜, 이것이 촉목벌이니까, 제법 실상이니까, 제법이 있는 이대로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있는 이대로, 있는 이대로, 늘 있는 이대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있는 이대로가 실상이거든요.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부처라는 걸 내세워서 부처를 향해 가야 된다라고 내세웠지만, 돌아오면 다시 이 자리라니까요. 내가 바로 부처라니까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건 둘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만 도노가 가능해요. 뭘로 깨닫는 게왜 가능하겠어요? 내가 부처가 아닌 사람이 부처가 되려면 뭘로 못 깨닫죠. 점오죠, 점오. 점차적으로 깨닫겠죠.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특정한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고, 하지 말라는 건안 하고 해야 되는 건 하면서 복도 짓고 착한 일도 하고 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잘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 열심히 갈고 닦아야지만 갈거 아니에요, 불교도.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처님 가까이 갈거 아니에요?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처가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둘로 나뉘는 거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법의 자리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방편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편도, 방편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건 필시적으로 수행이라는 거는 방편이니까, 그것만 매여 있게 되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수행이 있다라는 거는 점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수행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수행을 통해서 체험 많이 한 사람이 있고 많이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도 그런 방편의 수행을 강조하는 데서는 스승의 권위가 딱 달라요. 제과자들 공부 안한 사람, 수행 못한 사람과 수행 많이 해서 삼매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딱 둘로 나뉘어요. 높낮이가 달라요. 우리는 그 밑에 딱 고개 숙여야 돼요. 삼매를 체험한 사람들끼리도 다르다니까요. 높은 삼매를 체험했냐, 낮은 삼매를 체험했냐에 따라서 꼬리를 확 내린다니까요. 저분은 나보다 훌륭한 체험을 했구나 하면 탁 꼬리를 내리고 알려주십시오 한다니까요. 계급이 나뉘니까. 이 공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 현상적으로는 아,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제자는 제자겠지만 그 현상적인 윤리 도덕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나 마음에서 근원적으로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돼 있어요. 이미 본래 부처예요. 정말 완성돼 있어요. 진짜로 본래 완성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쉽게 받아들여요. 알지 나도 원래 그렇지 불교는. 내가 부처지, 내 불성이지. 그냥 되게 쉽게 받아들이고 알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그 머리로 안 거잖아요. 머리로 안 거잖아요. 정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노예요, 이거는. 문득 자기 실상을 딱 한번 확인하고 나면 어제도 부처였고 지금도 부처고 본래 부처구나. 이거 확인하는 건 문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야 되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면 서울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걸어가든 열심히 노력하고 가야 돼요. 가가지고 점진적으로 대전까지 왔고, 대구까지 왔고, 대전까지 왔고, 뭐 수원까지 왔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서울에 도착해야 돼요.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여기가 서울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속으로 서울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이 뭔가 아주 막 그냥 부처님의 땅 불국토 같으니까 서울에 가야 된다, 가야 된다 하고 막 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사는 동네는 저 수유리 어디 골목에 내가 맨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는 수유리 골목인데 여기는 서울인지 모른 거예요, 본인이. 근데 어느 날 문득 서울엔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어느 날 문득 여기가 서울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득 알고 끝나는 거지, 도노지. 문득 알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왜? 본래 도착해 있었으니까. 어제도 서울에 있었고 오늘도 서울에 본래 도착해 있었으니까 그걸 그냥 확 확인하면 끝나는 공부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도노 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나면 도노라서 수행도 끝난 거예요. 도노 돈수예요. 그 자리, 이 자리에서는 끝난 게 맞아요. 도노 돈수가 맞아요. 그게 본질적으로는 도노 돈수인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런데 또 현실에 돌아와서는, 실제 현실에 돌아와서는 도노했는데 100이면 100 도노해도 깨달아도 똑같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봤을 때는. 이게 확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번뇌가 막 단박에 탁 끝나버리거나 내가 어제 하던 습관이 단박에 없어지거나 담배 피던 사람이 막 도노하고 나니까 담배 오늘 바로 끊어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술 먹던 사람이 딱 끝내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요즘엔 재가 선지식들도 많거든요. 재가 선지식도 뭐 옛날부터 많았죠. 방과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근세에 많은 다양한 선지식들이 있었죠. 재가 선지식들 중에는 술 좋아하던 분이 깨달으면 계속 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선지식 분들이 당신들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르치고 나서 뒤풀이로 술집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뒤풀이 하면서 마음 나누기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담배 피던 사람이 깨달으면 담배 계속 피다가 폐암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성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아, 이거 끊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서히 끊는 사람도 있고 단박에 끊는 사람도 있고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겉모습을 가지고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 저 사람이 깨달았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 깨달았는데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로 보면 돈은 돈수예요. 근데 현실에 봤을 때는 그게 오랜 습이 있기 때문에, 습기 업습에 그게 있기 때문에 단박에 그 습이 제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적인 입장에서 도노 점수라고 진월 스님 같은 분께서는 자상하게 공부인들을 분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는 서로 다른 주장이 아닌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이런 이 부처님 측면에서는 도노 돈수지만 우리 공부인들 입장에서의 측면에서는 도노 점수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냐? 여러분과 도노한 사람과 부처님이 다르지 않단 말이야. 완전히 다르지 않다. 이게 불교예요. 불이 중도. 불일불이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처님이 출현한 이후부터 이제 이런 어떤 둘이 아닌 이 전통, 이게 뭐 바람계에도 영향을 미쳤고 유교에도 영향을 미쳤고 다양한 사상 철학에 다 영향을 미쳤어요. 그 이후 나온 다양한 철학들이 다 이란계에서 나온 그뭐 이런 다양한 종교들마다 나름의 신비주의 전통이 있고 둘이 아닌 어떤 이런 전통이 있는 것들이 이 영향을 받았어요, 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어떤 이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요. 부처님 이 자리에, 이거는 범할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어요. 우리가 본래 부처예요, 본래 부처. 심성이 본래 공하여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우리 마음의 성품은 본래 공해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더러울 수가 없어요. 더러운 거 깨끗하게 닦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러운 티끌 많은 중생이 저 깨끗한 범아 이려 범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본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교도 그런 방편을 쓰지만 티끌 많은 중생이 번뇌망상 삼독심에 오염된 중생이 저 깨달은 부처로 가야 된다. 파라미타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야 된다. 이런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생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자상한 자비 방편이에요. 왜 중생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 파라미타라는 방편을 쓴 거지. 본질은 보세요. 달마 스님이 얘기하잖아요. 심성은 본래 공해서 본래 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여지없이 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더러운 내가 깨끗한 나로 옮겨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럽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불구부정이에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 지금 나의 실상이에요. 다 청정해요. 이 스크린 위에 영화가 펼쳐지잖아요. 영화가 펼쳐지는데 전쟁 영화도 나오죠. 악당도 나오죠. 착한 사람도 나오죠. 폭격을 맞아서 막 불타기도 하죠. 물에 젖기도 하죠. 근데 이 스크린은 폭탄이 터져도 스크린은 안 터져요. 악당이 나와도 스크린은 인상 찌그리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나와도 스크린은 기뻐하지도 않아요. 스크린은 저이텅빈 공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다 비춰요. 거울처럼 선도 비추고 악도 비추고 나쁜 놈도 비추고 착한 사람도 비춰요. 푸틴도 비추고 젤린스키도 비추고 모두를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요. 이 바탕, 이 불성이라는 공한 바탕, 그 바탕 위에 일체 의심조라고 해서 일체 의심조, 이 마음 위에
모든 것을 다 지어내는 거예요. 다 그려내는 거예요. 선도 그려내고 악도 그려내고. 법이 드러난 거예요. 법이 드러난 거. 여러분, 아름다운 것만 부처님이 드러난 게 아니라 추한 것도 부처님이 드러난 거예요. 이 스크린 위에 드러나잖아요. 그 추한 것도 악당도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예상과 다르게 착한 사람들만 부처의 현현이 아니라 악당들도 부처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그 뉴에이지 관련된 어떤 책에서 옛날에 그런 인상적인 대목을 봤어요. 히틀러도 천상에 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비슷한 얘기였어요. 히틀러 같이 엄청나게 많은 존재를 죽인, 사람들을 죽인 그런 나쁜 놈이 그도 쉽게 말해 뭐 좋은 데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단 말이죠. 그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어요? 불교 경전에도 그런 식의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공부인이, 유마경에서 그래요. 공부인이 지옥과 업을 짓지 않으면 공부인이 아니다. 도인이 아니다. 부처가 아니다. 뭐 쉽게 말해 창녀촌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뭐 천하에 나쁜 짓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경전은 아무나 함부로 볼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 임제 뭐 이런 뭐 내지는 뭐 운문스님 뭐 이런 스님들은 부처? 내가 부처의 무슨 뭘 허리를 꺾어버리겠다 뭐 내지는 부처라는 건저 돼지 우리 속의 말뚝과도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하의 더러운 것과 천하의 깨끗한 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과 천상 극락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 중생과 부처님이 둘이 아니에요. 다르지, 다르. 그걸 둘이라고 여겨서 아직까지 나는 부처를 취하고 지옥은 버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부처가 아닌 거예요. 천에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여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밀쳐내야 되겠다고 여기고 부처님만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깨달음과 거리가 먼 거예요. 최악의 사람과 최상의 사람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동체 대비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들 상식에선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들은 어떤 걸 원해요? 우리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인기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짓한 사람을 응징하는 사람을 대중은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이고 탁 응징하는 사람을 대중적 인기가를 얻잖아요. 부처님은 정치 나오면 다 필패하실 거예요. 부처님은 대중적 인기가 없어요. 그 당시 인도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연쇄살인범, 심지어 자기 엄마까지 죽이려고 했던 연쇄살인범을 부처님은 홀몸으로 본인이 찾아가서 구제해줘서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대중들은 싫어해요. 진짜 훌륭한 대중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짓한 사람은 강렬하게 응징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상 주는 걸 좋아해요, 대중들은. 그런데 부처님은 연쇄살인범조차 구제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그 연쇄살인범을 응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막 버들버들 떨면서 저 사람을 응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동안은 이 법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저 사람과 나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돼. 내가 저 사람이 아니,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스크린에서, 이 바탕에서 그 사람과 나가, 내가 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들도 구제해야 될 나의 한 부분이에요. 나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맑고 투명한 부분만 있나요? 내 마음 가운데도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부끄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증폭돼서 나타난 게그 사람이거든요.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도 지금 쓰고 있고, 나도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주인공이 그 사람으로 드러나고, 나로 드러난 거예요. 이 다양한 캐릭터들로 드러난 거예요. 이 70억 인구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한마음, 일심, 한마음이라는 본 성품이 모두로 드러났어요. 그 한마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내가 푸틴으로 드러나고, 젤렌스키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연쇄살인범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연쇄살인범을
엄마가 나쁜 짓한 자식을 측은하게 여기듯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좋게 이끌고도록 어떻게든 노력하듯이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자들만 구제하고 착한 사람만 구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짓한 사람도 측은한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구제해야 내가 구제가 되니까요. 내 마음에 악업 녹이는 건 관심 있는데 저놈 구제해 주는 건 관심 없잖아요. 내 마음에 악업 녹이는 것과 그 나쁜 놈을 구제해 주는 게 다르지 않아요. 그 나쁜 놈이 바로 나니까. 불이법에서 진짜 자기예요. 물론 아직 내가 근기가 안 돼서, 물론 아직 내가 또그 사람이 아직 시절이니 안 돼서 내가 정말 구제해 주고 싶어도 구제 못해 주는 상황이 많죠. 그럴 땐 어쩔 수 없긴 해요. 최선은 다하지만 안 되는 거는 또 포기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무조건 하겠다. 이것도 집착이에요. 나쁜 놈을 구제해 주는 게 옳지만 거기에 그 사람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을 구제해 줄 거야. 이것도 집착이라니까요. 아무리 옳은 것도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가 됐든 모든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라면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해 줘야 돼요. 왜? 그들이 나예요. 정말로. 이거 그냥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좋은 말이야. 할 만한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흘려들은 것 같아요. 그냥 항상 흘려들은 것 같아요. 그 좋은 말이지. 뭐 둘이 아닌갑지. 난 지금 모르니까 나중에 깨달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뭐 부처님 말씀이라니까 그런갑지 하고 그냥 되게 쉽게 쉽게 흘려들었어요. 중요하지 않게 들었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정말 그렇구나 하고 막 이렇게 되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인연 맺고 사는 모든 존재,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보는, 내가 관심 갖는, 내가 인연 맺는, 그 모든 사람이 나의 투영이에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어젯밤 꿈 전체가, 그 등장인물들 전체가, 그 상황 전체가, 그 우주 전체가 나였듯이, 내 의식이 만들어낸, 확 펼쳐낸 거였듯이, 이 현실이, 마음 하나가 이 현실 전체를 펼쳐내서, 이 현실 전체를 끌고 간, 여러분이 조물주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자기 본래 면목이라는 이 진정한 자기 마음은, 여러분이 마음이라는 이 여러분 진정한 마음이,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일체유심조. 이 마음이 모든 걸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나예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마음은, 이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더럽다 깨끗하다는 우리 분별이에요. 인연 따라 인연이 이렇게 모이면 더럽다고 우리가 분별하고, 이렇게 모이면 깨끗하다고 분별하잖아요. 남들이 밥, 뭐, 침을 튀기면은, 침 튀겨서 내 입에 쏙 들어가면, 아이, 더럽다 그러잖아요. 침 튀기면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뽀뽀를 하면서, 침을 먹어도 안 더럽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이잖아요. 밥을 먹을 때밥 먹고 물 먹고 국 먹으면 깨끗하다. 세 개를 섞어가지고 먹으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마음속에서 밥이랑 국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반찬도 이렇게 좀 넣어가 섞어가지고 개 갖다 주려고 계집 앞에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계집 앞으로 갔었어요. 제가 어릴 때. 계집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주는데 어느 날 이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계집 앞에 가다가 어머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이거를 이렇게 한 숟갈 드시고는 이렇게 드리는 계집애 밥에 놔주는 거예요. 아, 이 엄마 더럽게 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러운 게 아니고 좀 전까지 내가 먹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거든요. 더럽다 깨끗하다라는 분별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분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더러울 것도 없고 깨끗할 것도 없어요. 오염될 게 없어요. 우리는 내가 오염돼 있다. 나는 번뇌망상으로 오염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번뇌망상으로 오염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현상적 입장에서 봤을 때 맞죠. 근데 법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염돼 있다라고 다할수 없고 오염돼 없다라고 다할수 없는 거예요. 그게 중도를 드러내는 논법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다. 오염된 것도 아니고 오염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여러분 부처입니까? 부처인데 부처인 것도 아니고 부처가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측면이 있으니까. 이쪽 측면에서는 부처라고 할수 있지만 또 중생 측면에서는 그러지 못하다라고도 할수 있으니까요. 모든 법은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무수무증,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수무증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수무증, 본래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게 없어요.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야심경에서도 무지 영무득 이러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래요. 무소득이래요. 이무소득고 무소득, 본래 얻을 바가 없다. 여러분 이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거예요. 불교에서는요, 불교의 법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반야심경에서 그러듯이 무소득, 얻을 바가 없다 이래요. 깨달음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래요. 부처도 없다 그래요.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게 본래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얻을 바가 없어요. 진짜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는 어때요? 부처를 얻으려고 지금 수행하잖아요. 그게 어떤 방식이에요? 둘로 나눠가지고 내가 절로 가는 방식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상이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은 방식.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 돼야 되는 거. 현상이 본질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트만이 범천과 일어가 돼야 되는 거. 그렇게 옮겨가는 게임 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빠져드는 게임이 아니에요, 불교는.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없으니까, 왜 얻을 게 없을까? 이미 증득되어 있습니다. 증득되어 있구나라는 걸 문득 확인하는 공부예요, 공부는.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행하는 게 아닌 것도 아니에요. 법문 듣는 게 수행이지, 어찌 보면. 그죠? 법문 듣는 것도 수행이에요. 좌선하는 게영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도움된 측면이 당연히 있죠. 왜? 우리 너무 번뇌망상 분별이 치성하니까 좌선을 통해서 고요하게 명상하는 걸 통해서 그걸 이렇게 조금 잠잠하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수행만이 나를 깨닫게 하는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보조적인 도움은 될수 있으나, 기도도 도움이 될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다가 아주 깊은 삼매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쉬워요. 제대로 이렇게 이끌어주기만 하면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막 삼매를 체험하고 뭔가 막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런 경우는 쉬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죠. 그게 좀잘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다못해 저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수련대에 데려가가지고 수련대를 시키면 막 5만 가지 요상한 체험 다 해요. 그러면 그 체험한 사람들은 약간 우쭐우쭐하고 또그 체험 못한 학생들은 부럽다 부럽다 이러고 부러울 게 아니에요, 그게. 우쭐할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왜? 둘로 나눠가지고 여서 절로 가는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게 여겨요.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체험했구나. 나는 못했는데 나는 부끄러운데. 아니라니까요. 불교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체험한 사람과 안 체험 안한 사람이 똑같다고요. 근데 또 똑같지만 똑같다고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려니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나서 말의 자체를 끊어버려야 돼요. 법문에서는 항상. 내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게 아니다라고 또 꺾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공부는요,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 헬로부타 TV도 그렇고, BTN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막 이렇게 법회를 많이 하니까, 아, 여기저기 뭐 이런저런 어른 스님들, 뭐또뭐 선사 스님들, 또는 뭐 유명한 스님들, 또 이렇게 뭐 아주 뭐 중진 스님들, 뭐또큰 스님들 종종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이게 뭐 응원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같이 우리 뭐 하여간 다양한 뭐 이런 참그그 좋은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하는데, 그런 스님들께서, 그 스님은 당신의 방편은 선인 스님도 계시고, 또 당신의 방편은 다양한 방편을 쓰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스님은 당신은 이제 기복적으로 이렇게 신도님들을 이끄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정말 우리가 신도님들, 그 많은 대중들을 구제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이렇게 방편을 이렇게 쓰는 것을 그동안 우리 불교에서는 많이 해왔는데, 아, 이 선의 전공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게좀 신기하다. 그리고 그런 어떤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옛날부터 벌써 우리 지인들이나 내 주변 도반들끼리만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수행할 게 없지 않느냐. 스님 하신 말씀처럼 수행할 게 없고, 법문도 다 깨어나는 게막 언어대우라는 게 당연하고, 부처님도 그랬고, 다 그랬고, 수행, 기도, 이건 당연히 방편인데,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분위기가. 근데 스님이 이렇게 팍 나서 얘기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동안 못했다. 근데 이렇게 젊은 스님이 그런 얘기를 먼저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마음을 저도 알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이 어른 스님들도 이런 마음들이 늘 있으셨구나. 이게 뭔가 불교가 한 단계 이제 도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들 마음속은 알고 계시지만, 이게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대중들이 이걸 이제 따라 함께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당신들도 기도하고 독경하고 수행하고 하는 이런 거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저부터도 처음에 이런 얘기를 막할 때는 노보살님들의 강렬한 반발을 사기도 했었죠. 대비주 하지 말고 명상법회 하자 이랬을 때 엄청 반발이 많았죠. 아주 뭐 기도를 싫어하는, 아, 이상한 스님이 왔다고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었고, 일각에서는. 아, 물론 많은 분도 안 그러기도 했지만. 이것처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이상한 괴짜 중에 하나 나와가지고, 왜 이런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달마 스님이 무수무증했잖아요. 또 지금 현재 스님들도, 지금 현재 스님들도 다 이러신다니까요. 이거를 중생들 입장에서 설법을 해야 되는 어떤 책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을 하나하나, 이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성장하게 만드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얘기 못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라는 이 조사의 초조 달마 스님께서 무수무증이다. 본래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 정말이에요. 증득은 이미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부처는 자기에게 있는 거에 딴데 가서 찾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득 확인하는 것이지. 이게 이심전심이에요. 그랬어요. 이심전심. 이심전심이면 끝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어떻게 의심전심이 될까요? 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구나, 이게 뭔가 마음에서 마음을 확 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전심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공부는.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통하겠어요? 아, 저 사람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통하겠어요? 수행만 열심히 한다고 통하겠어요? 저 사람 마음이 뭔지를 저 사람이 자기 마음을 말로 이렇게 자꾸 드러내야 돼요. 스승이 자신의 이 마음, 자신이 확인한 이 자리를 자꾸 말로 어떻게든 이렇게도 방편으로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방편으로 설명해보고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고 이 경전으로도 저 경전으로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표현해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이런 말에 탁 개합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말에 탁 뭔가 와닿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꾸준히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뭐 모르겠지만, 왜가 왜 듣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듣게 되다가, 나중에는 계속 듣다 보면은,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통하는 게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말 그대로 이심전심으로 툭 통해버려요. 아휴, 저 스님이 저 얘기 하려 했던 거였어? 진작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이런다니까요.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방식에서 한번 탁 통해 버리고 나면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금방 알았을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심전심 염화미소예요. 이심전심으로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왜? 이 마음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이게 뭐지 뭐지 궁금하고 궁금하다가 나는 모르겠다. 머리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머리를 쉬고 그냥 들어보자. 하고 그냥 듣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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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얘기였구나. 하고 그냥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이 그냥 확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확 뚫린, 확 소화가 돼버리니까 그거를 도노라고 하니까 푹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확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내려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밑이 쑥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확 소화가 돼버리니까 도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문득 확연하게 기압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배시시 웃는단 말이에요. 시시 웃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막 박장대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부처님이 꽃 하나를 들때 가섭은 미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걸 염화미소라 그래요. 이심전심 염화미소. 마음에서 마음으로 탁 통하니까 그때 웃음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두루룩 눈물이 흘렀다고 하시고, 어제도 도반 스님이 나는 그냥 크막 경계가 막확 달라지는 건 없었는데 문득 그동안 내가 그렇게 찾았던 게 이거란 말이냐 하고 눈물이 쭉 흐르더래요.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그냥 툭 통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무인무과. 이 공부는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원인을 제공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 나중에 결과를 받는 거잖아요. 원인을 제공한 다음에 수행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결과로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과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실제하냔 말이에요. 이 진실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 시간이 있는 거지. 진실은 인과가 없어요. 무인 비인비과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무인무과예요. 진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원인을 저걸 그냥 이미 결과는 드러나 있어요. 어떤 성과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과를 얻고 끝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는 원인을 통해 저 목표를 달성되고 나서 내 공부는 끝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불교 공부는. 딱 하나 이 불교 공부만은 이렇게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목표 달성하고 나서 끝나는 공부가 아니고요. 어떤 공부냐 하면 목표를 향해 막 열심히 나가다가 문득 이럴 필요가 없었구나. 이미 도착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성과를 얻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얻고자 하던 그 추구심이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얻을 게 없구나. 더 이상 추구할 만한 게 없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끝나는 공부예요.
어떤 분이 이제 다른 종교 성직자를 이제 하시다가 이 공부를 이제 와서 열심히 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하고 이제 많이 이제 쉬어졌어요. 그래서 성직자 하던 분이니까 아, 그럼 출가를 하세요, 차라리. 그랬더니 출가는 별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참 쉬셨나 이렇게 보려고 지금 아직도 찾는 게 혹시 있나요? 그랬더니 아 찾는 거 없습니다. 찾는 그거는 확실히 쉬었습니다. 찾는 게 없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걸 듣고는 아, 그러면 됐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원래도 성직자 길을 가려고 했었고 하다면 출가해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본인의 뜻이 없다라니까 그러면 뭐 그냥 현실을 사는 것도 좋아요.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쉬셨는데 뭐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하고 이렇게 사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머리 깎고 들어갔더라고요. 이분처럼, 제가 이분에게 이걸 물어봤던 것처럼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게 되면, 더 이상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찾는 게 이제 딱 쉬어져요. 추구심, 그러니까 치구심이라 그래요. 치달려 구하는 마음. 그게 없어지는 이유가, 내가 치달려 구하는 걸 구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과가 주어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성과를 구하려는 의도가 쉬어진단 말이에요. 더 이상 구할 게 없구나. 360도 되돌아와서 이 자리에요. 아, 진짜 안심이 안심.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100%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측면이 있구나라는 게 그냥 공감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또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이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미진함 같은 게 느껴지죠. 근데 그 미진함을 없애고 나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는 그러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공부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항상 성성하게 깨어있는 의식, 명징한 의식이 자리 잡을 거야. 단 한순간도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라는 또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랬으면 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끝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명징하고 성성한 의식은 깨달음의 순간 임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는 그렇게 명징하고 성성한 의식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예요. 분별이 있으면 분별하고 그 평범한 게 평상심이 도라니까요. 정말 정말 평상심이 도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조주가 얼마나 위대한 큰 스님 유명해요. 조주 고불 얼마나 유명한 큰 스님이에요. 조주 스님이 쓴 글을 보니까 정말 박장대소하면서 웃었다니까요. 아이 동네 저 할머니 아줌마는 말이지 우리 절에 와서 보시도 안 하면서 나는 먹을 것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밥도 한 그릇 못 먹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할머니는 와가지고 보시도 안 하면서 맨날 뭐 얻어가기만 한다. 그저 아저씨는 말이 동네 아저씨는 우리 절 앞에 와가지고 소 여물이나 먹이면서 보시도 안 하라고 한다. 몸이 힘들고 막 오늘은 잠도 안 온다고 하고 먹을 것도 좀 편히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도인도 별수 없어요. 도인이라고 해서 밥 없는데 배가 안 고파요? 항상 성성하게 깨이기 때문에 배도 안 고파요? 그런 게 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쫓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 깊이 되신 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다들 똑같아요. 자기는 공부가 충분히 되긴 됐는데 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됐는데 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자기의 성품 확인하고 나서 몇년 지났다 하는 사람들 질문이 다 똑같아요. 분명히 한쪽 측면에서는 정말 이것뿐인데 라는 게 확실한데 한쪽에서는 자꾸 추구심이 쉬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추구심이에요? 항상 이 성성한 의식이 있어야 될것 같은, 또는 이 미진함이 없어야 될것 같은, 분별에 끌려가는 일이 없어야 될것 같은, 그게 쉬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근데 그것까지 쉬어진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끌려가요, 똑같이. 화남 화도 내요. 질투람 질투도 해요. 벌려고 애쓰기도 해요, 제과자들은.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해요. 나는 분명히 도를 알았는데, 완전히 집착이 없고, 탐진치에서 완전 자유로워야 되는데, 왜난안 그렇지? 하고 막 계속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치구심이 딱 떨어지면, 그게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는데, 번뇌 그대로 이것이구나. 아, 욕망이 있는데 욕망 이대로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그 속에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이제.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이게 끝이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진짜 쉬워지는 거죠. 이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정말 쉴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이런 말까지도 여기서 해야 되나는 모르겠지만. 공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이 공부는 지금 이미 다돼 있는 거예요. 부처는 계를 지킬 것도 없고 닦을 선도 없고. 부처가 계를 뭘 지켜요? 계율이랄 게 따로 없는데. 부처는 계를 어겨도 부처를 지킨 거예요. 계율을 지킨 거예요. 부처라고 나쁜 짓안 할까요?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보기에 나쁜 짓할 수도 있죠. 잘못된 판단 안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판단 할 수도 있죠. 아니, 부처님이 지금 계신다면 선거 때 투표 안 하겠어요? 투표해야 돼요, 부처님도. 부처님도 호불호가 있죠, 당연히. 1번이 찍을지 2번 찍을지 당신 생각 있으시죠. 그럼 부처님이 1번 찍었는데 예를 들어 2번이 당선됐다. 그러면 부처님 잘못된 판단한 걸까요? 국민의 반은 2번이고 반은 1번인데 부처님 그 중에 하나를 찍었으면 반은 부처님 싫어하겠네요? 그럼 반은 부처님이 판단 미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올바른 판단도 못하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 보기에는 부처님도 옳고 그르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나름 공부가 많이 된큰 스님이라고 느낀 분이었는데 그 절에 가서 이제 보니까 그 스님이 신도님들하고 이렇게 약간 이제 스님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신도님들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듣기에는 신도님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신도님 몇분 계셨는데 그분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스님이 조금 안목이 옛날 안목인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엔 이게 맞는데 싶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스님은 아예 아니라면서 이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큰 스님이 안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때는 제 머릿속에 큰 스님이면 뭐든지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하게 세속일까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어떻게 세속일까지 다 알아요? 세속적인 연구야 뭐 카이스트 공대 나온 연구원들이 그 분야는 더 알지 부처님이 더잘 알겠어요? 정정스님이 더 아시겠어요? 연구원들이 더 많이 아는 게 맞죠. 세간적인 지식 지혜는 모르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반야 지혜를 아는 것이지 세간지는 모르는 거예요. 분별지는 무분별지를 아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는 계를 지킬 것도 없고 닦을 선도 없고 지을 악도 없어요. 선악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부처에게는 본래 선악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지을 악도 없고요. 정진할 것도 없어요. 부처님은 그러나 게으르지도 않아요. 정진할 것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 정말 그래요. 뭐가 정진이냐? 뭐가 정진이냐? 겉으로 봐선 게으른데 그게 진짜 정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이 스님들이 뭐 하나 이렇게 내려가 봤더니 임재 스님이 선방 한쪽 구석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코를 드르릉 긁면서 자고 있어요. 그 임재 스님을 툭툭 쳤더니 임재 스님이 눈을 이렇게 떠서 쳐다보더니 다시 자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또 내려갔더니 어떤 수자가 이렇게 딱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사를 툭툭 치고서는 그 수자한테 그래요. 야, 저 임재는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넌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수자는 공부하고 있는데, 임재는 자고 있는데, 저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야, 임재는. 이 사람은 딱 앉아가 좌선하고 있는데, 공부 안 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정진하는 거고, 누가 게으른 거예요? 황벽스님의 안목에 봐서 봤을 때, 임재 스님이 잠자고 있지만 게으른 게 아니라 정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은 꼿꼿하게 앉아있지만 이게 게으른 걸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옛날에는 제가 매일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했는데, 많이 할 때만 5시간씩 해가지고, 집안일도 잘안 하면서 기도를 했고, 남편 자식 뒷바라지도 오히려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첫 번째로 기도부터 했다. 그 어떤 날은 기도하느라고 청소를 놓친 날도 있고 그렇다. 근데 이제 이 법문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를 끊어버렸다. 내가 30년 해오던 기도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그냥 법문만 듣다 보니까 한 6개월 가더래요. 그 찜찜함이.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약간 죄책감 내지는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이 무기력감, 내가 이래도 되겠나? 이러면 부처님께 좀 누가 되지 않을까 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그날은 뿌듯하대요. 항상 그래 왔대요, 옛날에는. 기도 못한 날은 좀 찜찜하지만 기도를 했으면 뭔가 모르게 든든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끝안 하고서 법문만 들으니까 뭔가 자꾸 죄의식, 기도를 해야 될것 같고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이러더라는 거죠. 지금 어떠세요? 그때 그분이 말할 필요가 없다. 완전히 사라졌다. 그거는 뭐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건 사라져요. 그건 완벽하게 사라져요. 그런다고 그분이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대충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하고 법문도 더 열심히 듣고 더 깨어 있어요. 말 그대로 사띠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깨어 있어요. 매 순간. 이 수본진심, 뭐, 제일 정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본 마음. 분별을 끌려다니지 않고, 이본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진짜 정진이거든요. 이 자기 본래 마음, 여기에 늘 있고, 분별을 끌려가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정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할 때, 법문을 듣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본 마음이 뭔지를 확인하려는 그 간절함으로 법문 듣는 거잖아요. 누워서 법문 들어도 그게 정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귀에다 이어폰 꽂고 산행하면서 법문 듣는 거 그게 제일 정진이라니까요. 오래 정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잠들면서까지도 내가 법문 듣다가 잠드는 것도 정진이란 말이에요. 왜? 늘이 마음 하나를 깨치겠다는, 이 마음 하나가 뭔지를 확인하겠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소를 키울 때는 이 자리를 확인했다면 이 자리에는 자꾸 어떻게 내가 지키고 익숙하고 지키려고 하고 보호임지, 보호하려고 하고, 또 분별은 어떻게든 자꾸 내가 이제 낯설어지고, 분별에 힘을 주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는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건 일상 가운데 이루어져요, 일상 가운데. 일상과 수행이 정말 둘이 아니에요. 수행처에서만 수행한다, 그거는 진짜 학은기 수행이에요, 학은기 수행. 정말로 삶이 공부처가 돼요. 따로 선빵이 없어요. 아,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이 그대로 공부처고 그대로 선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는 게, 기존에는 공부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일단 하드웨어, 법당을, 큰 법당을 져야 돼요. 그리고 큰 법당을 한 군데만 지면 안 되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큰 법당을 다 줘야 돼요.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법회를 해야 돼요. 왜? 모여가지고 법문 듣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불사를 해야 돼요. 불사비 내십시오 해가지고 불사비를 걷어서 그걸로 이걸 줘야 돼요, 크게. 그래야만 사람들을 어떻게든 거 포교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의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예요. 이게 정말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정말 너무 좋은 시대인 게 비용 절감이 완벽하게 돼요. 절을 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지금 시대는.
지금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저희 절에 와 보고서는 제 후배 스님들도 그렇고 뭐와 보선 어떤 분들은 아 스님 저 스님 정도면은 절을 좀 크게 짓고 법당도 좀 크게 짓고 아 그러셔야지 여기 너무 좁은데 이런 데서 이렇게 아 계시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럽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본인 생각이고 안쓰러울 게 없어요. 진짜 딱그 느낌이에요. 방장 유마거사의 방장은 몇평안 되는 좁은 자기 방이거든요. 근데 그 좁은 방인데 그 방장 안에 수천 수만의 보살들이 막 운집해서 법문을 듣고 수많은 제가자들이 막 그냥 수만 명의 천상의 신들이 와가지고 법문을 듣는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텅텅 비고 막 널찍널찍하게 앉아가지고도 자리가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좁은 방장실이 그렇게 많은 공부인들이 와서 법문을 듣고도 자리가 남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작은 포교당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 한 층의 작은 포교당에서 법회를 하지만 그 실시간으로 전국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만 내면 늘 들을 수 있고 그때 못 들으면 뭐 하루 이틀 있다가도 들을 수 있고 몇만 명이 들을 수 있으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이에요. 한 5만 명이 법문을 들으려면 옛날 같으면 큰 법당을 한 수십 개는 지어야 되잖아요. 몇만 명이 들으려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것도 스님들이 막 그걸 다 다니면서 법문을 해야 되잖아요. 기껏해야 100명, 200명, 300명 법문하면서.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인연이 모여가지고 뭐, 모이면 그냥 좀더 좋은 여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막 굳이 막 이제 옛날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억지로 막 불사비를 모으고 막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죠. 조금씩 모여가지고 나중에 인연 따라 뭐좀 늘릴 수 있어도 좋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아, 이게 굳이 필요한 건 아닐 수 있구나. 이게 이렇게 좋은 시대구나, 지금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정말 그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진짜 뭐랄까 이제 시공 이런 걸 초월하는 이런 시대예요. 진짜 이게 무량수 무량광 아니에요?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는 언제나 연결될 수 있잖아요. 이 공부와 이 공부에 언제든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어찌 생각하면요? 어찌 생각하면? 이거 제 입장에서는 이게 30년 걸린 거예요. 이거 하나 확인하는데 이렇게까지 법문하는데 진짜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정말 이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안목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없었어요, 정말. 질문을 후련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불교학과를 다녔으니까 교수님들한테도 질문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죄송스러울 수도 있어서 아마 제 허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다 묻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답이 막히는 거예요. 후련한 답을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어요. 한동안, 꽤 오랫동안. 분명히 제가 그때는 제가자였기도 했고 또 초기에는 다니지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도 분명히 안목 있는 큰스님들은 당연히 계셨으니까 그분들의 말이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지금 보니까 알겠으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안목이 없을 때는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확인했는 알고 보니까. 이제는, 아, 이게 진짜 너무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는 30년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아니, 어떤 분들은 한 달, 두 달, 세 달, 다섯 달 듣고서는 이 자리를 알았다고 그러고, 뭐 어떤 젊은 친구는 한 1년 법문 듣다가 알겠다리고선 자기가 막 사람들 가르친다니까요. 야, 이렇게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구나, 이 공부가. 에카르트 톨레가 한 말이 딱 맞아요.
에카르톨레가 벌써 젊은 날에 그랬어요. 당신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당신 젊었을 때 에카르톨레가 그랬어요. 이 새로운 지구, 새로운 어떤 뭐라더라?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호모 스피리투스? 이 영적인 인간, 이 마음 공부하는 인간들의 시대, 완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나는, 정신적으로 깨어나는, 이 불이법에 개합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이런 존재들의 시대가 온다.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다. 호모 스피리투스인가 뭐 그럴 거예요? 에카르톨레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된다. 당연해요. 지금 이렇게 놀랍게 빠르게. 스마트폰이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확 퍼졌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못 믿어요. 우리 어릴 때 삐삐 썼다니 못 믿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10년 전에 벌써 히말라야에서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보냈으니까요. 한국인 노반스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뀐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 공부가 세계에 금방 퍼진다니까요. 이제 언어 장벽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몇 년 안에 언어는 장벽이 되지 못할 거예요. 제가 한글로 말을 해도 자동 영어 번역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바로 떠버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도 그런 성능이 있지만 아직까진 그 번역하는 기술이 조금 얕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그런 거 바로바로 잡아내는데 시간 오래 안 걸릴걸요?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 유튜브 헬로부타TV나 뭐 목탁소리 이런 채널을 영어로 번역하는 인공지능을 돌려보세요. 딥러닝을 하고 해보세요. 그럼 자기 스스로 발음, 저 사람의 발음,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걸다 교정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제는 공간? 이런 제약이 없죠. 언제든 연결될 수 있어요, 이 공부에.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이제는 그때만 해도, 우리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깨달음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랬을 때요, 안 믿었어요. 그거는 한 몇백 년 후겠지,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 봐서는 몇백 년이 아니라 우리 당대에 우리 당대에 저 아프리카 원주민도 인도에 있는 사람들도 스마트폰 다 쓰고 살잖아요. 지금 당대에 갑자기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당대에 정말 깨어나는 사람들의 시대? 정말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기본이 되는 시대? 학교에서 이 마음 공부를 기본 과목으로 채택하는 시대? 이 영성이라는 이름이 됐든 뭔 이름이 됐든 이런 걸 기본적으로 채택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들의 시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인문학, 인간학, 자기가 누구냐?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어느 대학교에서, 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불교학 이럴 내니까 사람들이 안 와서 이거는 불교학이라고 할수 없겠다. 이거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공부니까 인간학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철학의 가장 근본이잖아요. 종교의 근본이고 영성의 근본이고. 이 철학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 철학의 근본이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모든 것의 뼈대가 되는,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공부거든요. 뭐 서양 철학의 아버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플라톤의 무슨 이데아 사상인 이런 게 모든 철학이나 이 현대 뭐 학문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의 근본이 됐다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과 이상이 둘이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까지 인류의 근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뿌리만 바뀌면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거. 색즉시 공에서 끝났는데 혹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여서 끝났는데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또 신을 창조했다. 이 연기적인 둘이 아니다라는 신과 인간이 인간과 천상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는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다라는 코비어와 이데아가 둘이 아니다. 형이상학과 성이상학이 둘이 아니다.
이런 어떤 본질적인 통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어떤 뿌리가 되는 정신의 바탕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융합, 통섭 얘기하는 게왜 그래요? 옛날엔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 연결성에 눈뜨기 시작하는 시대거든요. 이제. 이 불의법에 눈뜨기 시작한 시대가 놀랍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직은 좀 느리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바로 그 공부를 앞당겨주는 그런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정진할 것도 없고 게으를 것도 없습니다. 부처는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니, 만약 집착하여 머무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다. 어떤 것도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도 조작해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부처라고 할 때는 항상, 아, 부처님은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로 읽어야 돼, 자기로. 진정한 나의 삶은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조작하지 않고 살때 진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열정이 넘쳐요. 두려움이 없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 조작하지 않아요. 조작하되 조작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바라는 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바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게 조작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라는 걸 알아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그러나 언제나 나에게는 최선의 결과만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최선인지 아닌지 내 머리로는 알수 없다라는 것조차 알아요. 겉으로 봤을 땐 최선이 아닌 것처럼, 내 생각으로는 최선이 이건데, 겉으로 봤을 땐 최선이 아닌 것 같은 결과가 벌어졌지만, 근데 근원에서는 알아요. 그것이 최선이니까 일어났구나. 내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구나. 모를 뿐이에요. 삶이 그대로 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삶의 모든 걸 맡겨요. 티끌 하나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게 본래 없기 때문에. 우주 법계가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그 내가 거기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잘 살아야 된다, 못 살아야 된다,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법계가 살아요. 법계가 알아서. 법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밥한 공기도 먹을 수 없어요. 물한 모금 마실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됐다면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능력 있어 부자가 된게 아니에요. 법계가 거기 동의한 거예요. 그 인연이, 시절 인연이 왔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가난하면 나는 그게 아직 안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저놈과 내가 옛날에 경쟁자였는데 쟤는 부자가 됐는데 나는 안 됐다. 그러면 비교해서 괴롭다고 생각해요. 쟤는 시절 인연이 자기 복이, 자기 업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캐릭터는. 나는 그 복이 아직 안온 거예요.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금생이 올지 안 올지. 그러니까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 우주에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아예. 그 누구한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프리카에 다 죽어간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부자와 비교하면서 비참해할까요? 비참해하지 않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나의 비교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비교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놔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 내가 못 산다, 이런 게 없어요. 조작이 없어요. 내 뜻이라는 게 있는데 없어요. 무엇이든 마음껏 상상하고 꿈을 펼치며 살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고 살아요. 마음조차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껏 마음 내는데 아무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원래 죽을 건데요, 뭐. 그리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그 죽는 내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조작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러나 해요. 하되 함이 없이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되 함이 없이 할 때, 나는 조작한 바가 없는데 더잘 돼요. 주변에서도 더 알아줘요. 더 인정해줘요.
법계가 될 거는 알아서 되게 해줘요. 안될건 알아서 안 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강물에 떠가는 통나무, 마른 통나무처럼 힘을 빼고 다만 흐르기만 해라. 그냥 흐를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야 돼, 저렇게 바꿔야 돼 하면서 조작하며 살다가 문득 조작을 쉬고 이렇게 내맡기고 살게 될때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몸에 힘이 빠져요. 릴렉스 되고 이완이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기 고집이 없어져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고집할 땐 고집해요. 옳다 그러다 분명히 판단 할거다 해요. 그러면서도 거기 전혀 얽매이지 않아요. 걸려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그러고 살면 나는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데 희한하게 더잘될 확률이 높아져요.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요. 가볍게 살수 있게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다못해 이게 진짜 깨달아야만 가능한 거겠어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 화엄경에서 신해 행증 이러잖아요. 딱 굳게 믿기만 해도 마가바드 기타에서도 믿음의 길이 있다 이래요. 환신의 길. 굳게 믿기만 해도 그렇게 돼요. 어느 정도 이 길에 툭 들었을 수가 있어요. 굳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삿된 견해를 믿었기 때문에 그 견해를 쫓아가느라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럼 이 견해만 바꾸면 되거든요. 내가 아 이게 삿된 견해였구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야, 이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거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해요. 이제 이걸 깨달음이라고 할수 있나 이런 생각, 이제 필요한 거 맞나라는 생각보다도 이걸 깨달음이라고도 할수 있나? 이거 뭐 누구에게 다 갖춰져 있는 건데 이걸 뭘 깨달음이라고 하지?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 중에는 이거 그냥 문득 한번 알아차리면 끝나는 공부인데 싶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해오라는 말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굳게 믿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건 신심이고 불심이라 그랬거든요. 신심이 장하다는 걸 깨달음과 동일시했어요. 굳게 믿기만 해도 이거 되는 공부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깨달음이라는 무게감이 확 떨어져요. 일체 중생이 그대로 부처구나. 자기를 내가 깨달았다. 우월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깨달아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만 있는 거래야 좋죠. 그러니까 에고는 절망해요.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에고는 이 자리를 확인하는 가까이 근처 갈 때까지도 에고는 계속해서 절망해요. 아상이 기분 나빠요. 이거는 내가 깨닫고 나서 나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상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게 절망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사라지는 공부예요. 그게 진짜 하심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